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나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고 있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흥미라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멸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보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을 해야만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감추인 그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과연 베드로와 어떤 모습이 다른지 또한 어떤 것이 같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에 서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진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의지가 약해서 각오가 약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아직까지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나 둘 다 이게 같은 이야기면서도 그 속에 깊이 깔려있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의 그런 의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 속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복음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배반만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붙잡히는 이런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너만큼은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인데,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을 받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복음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은 모두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어요.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가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열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얘기를 자꾸만 창조 이야기로 보는데 성경에는 창조와 구원을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그 뭐냐?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뭘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태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것이 태초에 의해서 관해서 글을 올려놨는데 두 태초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을 하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석이 되고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나와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간, 시간의 시작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에 방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어디로 왔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뭐냐?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방문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왜 방문했을까요?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창세기 1장의 2절의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잠겨있는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첫째 날 빛을 끄집어내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을 그냥 빛으로 보지 마시고 누구로 상징하느냐? 그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갇혀있던 자기 백성들이 빠져나옴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갈라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 사건은 갈라내고 채우는 그 일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나타난 그 모습이 흑암 속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느냐?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 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로 봤을 때는 목에 가리더라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목에 가리더라도 의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더라? 인간은? 자기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더란 말이죠. 이 땅에서 죽음 이길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죽음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서 3살짜리가 있어요. 3살짜리가 사자를 두려워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3살짜리는 사자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은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왜 그래요? 청년은 사자가 어떤 자를, 어떤 놈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죽음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럼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또 접근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진짜로? 네, 진짜죠? 네.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옮겨졌어요. 그죠? 그럼 이미 옮겨질 사람 같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걸 제가 지난번에 저 주일날 오후에 그 고린도서를 하면서 옛 남편하고 새 남편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옛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다가 예수라는 남편한테 시집을 앞버렸단 말이죠. 이제 옛 남편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옛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온전히 시집을 왔다 못 왔다. 와도 아마 그놈하고 뭐 썸진 관계가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요. 이쪽으로 완전히 호적이 옮겨져가지고 왔을 것 같으면은 옛날 남편이 아무리 그게 두렵다 해도 그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놈이 나보다 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이쪽으로 옮겨놔,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저놈 보지 마라. 저놈 두려워하지 마라. 저놈은 내가 이긴 놈이니까. 에? 내가 저놈의 머리를 깨뜨렸으니까 너는 절대로 저놈 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응? 근데 여기 와가 잠깐만 눈치 본다 같은 뭐 누구를 나무래겠어요? 쟤를 나무래겠어요? 얘를 나무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저 법 아래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생명에 옮겨놨을 것 같으면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럼 생명 아래에 있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 옛날 것과는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성도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 참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죄가 참수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거 죄 지어가 저 지옥 보내야 된다는 그런 정죄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런 정죄는 없으니까 그건 안심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심이다. 그래서 또 마음대로 죄를 짓자. 이건 그러면 몽둥이는 그냥 가마에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몽둥이 맛을 맞으려면, 맛보려면 뭐 지 마음대로 해야지, 뭐, 그럼. 여러분 자녀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걔가 엄마 아빠 사랑을 오해를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집안에 살림도 깨고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조용히 세워놨던 야구방맨은 뭐 하는데 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관계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해를 못해. 죄 안에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내가 죄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예수라는 신랑하고 살면서 누구 눈치 살피느냐? 율법이라는 신랑 눈치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거 보지 말라니까 왜 그거를 보는데? 그게
우리 이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라는 그 신랑하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라는 그 신랑이 주는 나의 이 자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뭐냐면 실제적으로 누리고 이것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느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법 아래서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잔재로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고 싶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싸우는 거, 이걸 죄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고.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우리를 뭐하냐. 죽음이라는 그 세력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예, 간섭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심지어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런 것들도 경험을 했지만은 실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실제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니까. 요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는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로 죽지 못하게 자기가 맞아준다 그랬죠. 내가 죽을 전적 예수님은 죽는데 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 베드로는 진짜 순수하게 자기 목숨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게 순수하다니까.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막상 닥칠 때는 베드로가 지켜냈다 못 지켜냈다 못 지켜냈지요.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순수하다, 우리 자꾸 순수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순수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순수한데 그 순수하면 하나님이 신앙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착한데 착한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자꾸 혼동하지 마세요. 신앙은 착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체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진짜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나조차 믿을 인간이 안 되는구나. 나는 나조차 믿을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나를 완전히 저그래야 돼. 쓰나미처럼 엄몰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가둬버려야 돼요. 야, 진짜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각오도 세우고 의지도 막 발동해서 하지만은 그것이 꺾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오 의지를 보지 않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지금 애가 이제 17살짜리가 돼서 아빠 내가 자주 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모시고 잘 살게. 그걸 부모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믿는 부모는 또라이지. 그 같은 수준이지. 그 아이가 부모는 그 아이가 7살짜리가 어떤 각오를 다지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도 부모는 안 믿어요 그거를. 왜? 대통령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진짜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처자식 나가지고 키워보세요. 부모 효도보다는 여가 더 급한데 무슨 효도예요. 효도하기 그건 많은 효도 의지가 있죠. 그러나 실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 인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철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인생 장담할 게 못 되네. 참 장담할 게 못 되네.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잖아요. 한 번씩 좀, 아한테 한 번씩 이렇게 기죽이 땐 그러잖아. 네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뭐 궁궐 같은 집 지어놓고 네 살려주고 그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네 그건 다 어디 갔는데. 그럼 아 그러잖아. 아 그건 아때 얘기지. 참 아버지도 참 좀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 세계를 나 옛날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울산을 교구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구역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내 나올 마른 자라 이제 뭐 한 번 외치면 삼천 명 회개해서 구름대 같이 벌떼 같이 어디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해줘. 의지 아주 뭐 충천하죠. 그런데. 그게 그래 되냐? 아니에요. 실상을 와보니까 개뿔이. 그래서 내가 뱉어낸 내 얘기도 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취소. 옛날에 내가 철없이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세상에 철딱선이 없이 그런 기도를. 그래서 내가 안 부르는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부른 바다 나서님. 이 찬송을 내가 안 부른다니까.
옛날 엄청 불렀어, 엄청 불렀어. 뭐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그때 불 받아가지고 할 때는 매우 불렀지. 아골골짝 어디든지 난 가고 종기영은 주님께 돌리고 멸시천대 내가 받고 개뿔이 아이고 참 내가 종기영광 받고 멸시천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지 안 돼요. 젊었을 때 그리 되죠. 지금 베드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 지킬게요 지킬게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종영이 그러잖아요. 안 되는데 네 뭐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거 다 찬물기 한 듯이 네 오늘 밤 네 세 번 나한테 부인할 텐데 딱 울기 전에 네 세 번 부인할 텐데 그때가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옆에 있는 그 얌전한 사도 요한은 아마 우리 베드로 형님은 지킬 거야 이렇게 믿었을 거야. 베드로 형님 보통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지켜낼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 딱 짝이 붙어가게 가거든요. 요한은 그랬을 거야. 아 우리 형님 뭐 장담해서 지켜낼 거야 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요한도 옆에서 딱 본 거예요. 뭐 인간이 저런 인간이냐.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예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각오 의지 아무 소용없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 각오로 예수를 믿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의지대로 예수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경우에 내가 내 의지와 각오를 다져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할 것 같으면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의지로 각오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결국 뭐가 되느냐?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행위를 가지고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난 믿었거든요. 난 믿었거든. 만약에 베드로가 각오를 다져가지고 딱 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 넘어졌을 것 같으면 그거 아주 막까지 그럴 거예요. 완장 차고 나가지고서. 응? 니 왜 의지 못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40일 앞으로 금식하고 다시 한번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인간의 노력이 0.0001%도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개입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모든 것들이 뭐냐.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장담하는 자 앞에다가 뭐를 딱 던져놓느냐. 죽음의 세력을 탁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인간은 그걸 이겨내더라, 못 이겨내더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 사건이 그걸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장담해봐라. 죽음 앞에 믿음 지킬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는 얘기는 이 믿음이 내 것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갖도록 지켜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왔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신앙 여기 내가 이 자리에 내 능력으로 왔다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안 있고 지금 뺑뺑 돌아가는 데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생내적으로 이 누구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주여 붙어와주세요 이렇게 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부리고 싶은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하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각오도 아니에요. 그것을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각오니 의지니 이런 것들은 개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충천하고 사기가 충천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봐라. 어? 너희들이 베드로 이상 더 의지가 좋고 각오가 좋은 사람이 있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뭐 하느냐?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던 그 예수조차도 뭐 하냐? 부인하고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세 번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부인됐다는 얘기예요. 부인됐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들을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에, 그 뭡니까? 응? 그 제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솔선수범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온 것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지금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성경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다니까. 예수님이 장담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가 사기에 충천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내려갈 때 묻잖아요, 제자들 보고.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러고 선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고백, 이거 멋진 고백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게 해준 고백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지키시겠습니다. 내가 죽는데 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키시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고로한 선상에서 베드로가 뭐 한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냐? 아니다, 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부인하게 될 것이야. 그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인 걸 알고 있다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시다. 26장을 보면은, 26장 31절 보세요. 31절. 26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야.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저 스가랴스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를 따르는 양떼들은 전부 도망하게 될 것이야. 도망하게 될 것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다 모여야 된다? 도망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신 것은 왜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서 예수를 쫓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공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배신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한 그러한 자들을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요 말씀을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13장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여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걸 이게 베드로가 장담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네 중심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시나리오가 예언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 같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다? 떠나게 돼 있어. 여기서 말하니 칼아 목자를 치라 그러잖아. 칼. 이 칼이라는 건 뭐냐. 세상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기 백성들이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 3분의 1은 어떻게 뭡니까. 멸절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지는 길이 있죠. 그게 세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예수님을 보고서 구경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가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3분의 1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불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한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것은 그들을 뭐 재련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자기 의지가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것이 곧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장담을 할 때 신앙의 장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장담을 꺾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을 벌려가지고서,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장담으로, 내 각오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집어넣어서, 이거 바벨론은 곧 뭐냐? 불 가운데 던진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진 거. 바벨론에 던져 놓은 것은 거기 가서 비로소 그들이 뭐 하느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 던져지고 나가지고 비로소 뭐 하느냐? 내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축복인 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망해봐야 옛날에 좋은 것을 안다고 하듯이 아파봐야 건강도 귀한 걸 알듯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그 불 가운데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히 뭐 하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된 자들을 그들 위해 하나님이 손을 들여와가지고 그들을 다시 뭐 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이 고도를 데리고 나올 때 요 사람들에게는 오롯이 뭐가 남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예언이에요. 아멘? 요게 신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간섭하는 것이 어떻게 간섭하느냐.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각오가 많아가지고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열성으로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팔 벌려버려요. 너 못해. 만약에서 그렇게 해서 너가 나를 따뜻할 것 같으면은 내 은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네가 잘했던 것만 네 자랑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기각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 자꾸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발생을 시킨다니.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몸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내려앉혀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은혜 손길을 다시 건져줬을 때 이 사람은 뭐냐.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각오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자가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자 비유해 보세요. 아버지 집은 그 아버지 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와 긍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놈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을 누가 가장 아느냐? 집에 있는 맏아들은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몰라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니까 자기 의의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의만. 그런데 집 나가서 떨어먹은 그 당자는 자기 의의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요만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감히 아들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다가간다니까. 그런데 그 품꾼의 하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뭐하냐, 가라지 끼워져가지고서 집안의 유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집을 네가 다스리라. 그럼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집을 다스릴 때 무엇을 다스리냐?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긍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이 아버지 집을 내가 맡을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 집안을 뭐로 세워가느냐? 은혜와 긍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지켜냈다 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세우는 교회는 전부 어떤 교회를 세우겠어요? 사기와 충천하가 전부 완장차고 의시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보이지 않고 뭐만 가득 채워진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가능성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집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게 전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비렁을 짓들이라니까, 이게. 응? 어떤 방법론을 통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킨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미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 모이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이겠어요? 아, 저게 저렇게 하니까 부흥됐다더라. 그럼 나도 저 방법으로 하면은 부흥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방법으로 해서 설령 부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어요? I can do it이죠. 하면 된다. 왜 안 되냐? 하자! 하자!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방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의지가 강할 때, 자기 이 각오가 강할 때 힘 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묵상을 내는 거예요. 힘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임마.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사람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면상 가만히 보고서 이 한다는 건, 이거는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이거에서 다뤄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냐. 아무리 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곧 뭐냐, 베드로가 그만큼 뭐냐,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으로. 응? 이것이 결국에 뭐냐, 베드로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것은 뭐냐, 완전히 베드로가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놈이야라는 것을 완전 묵상을 내는 거예요. 응?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탁 가가지고서 많이 잡았나.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알아봤다 뭐 알아봤다. 뭐 알아봤잖아요. 탁 찾아가서 고기 많이 잡았나. 아니요. 뉴신데요. 그게 사도 요한이 알려주잖아요. 주시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 천방지축으로 옷 벗어 불러 꽂고 또 예수님 앞에 또 쫓아온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조발을 매기시고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준다니까. 응?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뭐냐,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야.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뭐냐,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 한 것은, 젊어서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지가 있었을 때 네 무슨 짓을 했냐, 날 배반하고 날 저주하는 일밖에 못했잖아. 그치? 그때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길을 들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죠. 그럼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베드로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로 뛰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 죽음의 길에 뛰어드는 것이 그 베드로 실력이에요? 주님의 실력이에요? 주님의 실력이죠. 잘 보시라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 뒤뛰고 다닐 것이야. 이 얘기는 이제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가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인생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힘이 강할 때 예수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지가 주체가 돼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럼 베드로가 주체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예수를 꼬분부리듯 해요. 부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주체를 죽이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를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그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서 다시 사명을 맡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응?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진짜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을 했다니까 우리가 그때는 두렵지 않았잖아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실패를 해가지고서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돼. 내가 어? 여러분들이 세운 그 각오조차도 믿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내 입으로 뱉어낸 그 말조차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뭐냐?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뒤집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니까. 어? 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지요, 그죠? 근데 그냥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각오대로 예수를 잘 믿었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까지 훈계한다니까. 그게 탕자비의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마다들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아들을 키워도 마다들을 키우지, 탕자 안 키워요. 마다들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한 것이 뭐가 되느냐? 훈장이 돼버려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까지 뭐해요?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 주니까 그 마다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의의를 내세워가지고 아버지까지 타박하잖아요. 탄핵을 하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성경이 죄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사람 천국에 나갈 것 같으면 천국이 뭐냐? 개판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라 그 아버지는 자기 집을 탕자에게 물려주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집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것을 뽑은 것은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식구들 같으면 이놈들 속에도 무슨 법이 흘러야 되느냐? 은혜의 법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긍휼의 법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속에는 은혜의 법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자기 의지 자기 법만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걸 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베드로를 이달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 네 의지가 가장 강한 놈이지.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이걸 통해가지고서 다른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응? 형님이라고 모시던 그 큰형님이 지금 저기에서 뭐 했다? 완전히 묵살해야 됐다. 믿음 지켜내지 못했다. 그럼 다 나머지야 뭐 똑같은 인간이지 뭐. 그러면 그 베드로가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한다니까. 우리는 베드로 같은 그런 의기가 있었다니까. 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그런 결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한번 해볼 거야 말이죠. 어? 그런데 우리는 내게 무슨 조그만 어떤 불리한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우리는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한다 해서 믿음 하죠. 여러분 가정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막 눈에 쌍심시키고 누구 잡으려고 그런다?
그게 잘하는 게, 그치? 여러분들 잘하는 특기, 주특기가 뭐예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예요? 굶지요, 그죠? 굶으면서, 그것도 금식이라고 해서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퇴절하자. 이럴 수 있는, 이게 지금 대모하는 거예요, 대모하는 거.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배워왔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땡강 부리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주는, 주무시는 예수까지 깨운다니까. 뭐 하냐고. 지금 내가, 내 직구적인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새끼가 이렇게 생겼고, 내 남편이 이렇게 생겼고, 내 집안, 내 사업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하냐고. 새벽에 나면 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에 자지도 않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운다니. 그걸 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자자고마. 전 자자. 좀 자자. 그럼 우리는 그러죠.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죠. 강아지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염려하지 마. 우리는 기껏 해봐야 아무리 내가 각오를 세운다 해도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꼴값 뜨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넘어진다니까. 가장 무서운 게 장담하는 사람이에요. 장담하는 사람. 그 장담하는 사람을 말을 믿고서 일하는 그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이다. 이건 똑같은 인간이다. 그 제가 여러분들 장담을 안 믿는다니까. 뭐 보통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결국 인간은 뭐냐. 내가 장담한 것조차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그것도 언제든지 손바닥 짓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그래 손바닥 짓지 말이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 이런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일분 불 붙들어 놨잖아.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얼굴 뵐 것 같으면 주여 저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다니까.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주여 어쩌자고 주님께서 저분에게 저런 은혜를 주셔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 일조차 우리는 할 수 있는 군벅이 아니라니까.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은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자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베드로 같이 말이요. 저 뭡니까? 쌍칼 들고 갈춤 주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칼을 의지해가지고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자 하나 그러잖아요. 그 귀 잘린 거 말고의 친척이 그 등장하죠. 그죠? 네가 우리 형제를 그 귀 자르는 놈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베드로는 뭐냐? 칼을 가지고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죠. 예수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칼로도 뭐 뭘 모았더냐? 예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자신들이 뭐 하냐? 그걸 나와야 돼요. 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찬송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도하라고 만들어야지. 그거 아니고 의지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꼭 뭐하냐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게 자기 자랑거리. 우리는 평생 뭐하냐 내 노트에 내 이력서에 칸을 채워간다니까. 몇월 며칠날 나 금식기도 했고 몇월 며칠날 뭐 했고 절야기도 했고 몇월 며칠날 뭐 했고 몇월 며칠날 수요예배 참석했는데 누구는 안 나왔더라 그때 김지수 빠졌더라 거기다 적어놓는다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적들 지워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적어놓으면 예수님은 또 지우개를 지우는 일을 한다. 또 따라다니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걸로 해서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 신앙들이, 우리 신앙들이,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의지, 이건 내 여러분들 무장해제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날마다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엎드리는 그 기도는 다르다니까. 그때는 내가 뭐를 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때는 뭐냐, 우린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기 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는 네 힘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손을 끌고 온 거예요. 에? 우리 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가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하신 그 일들이 은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은혜로 끝을 맺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저 끝에 가가지고서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류관 같이 벗어 던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그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쓴 이 면류관,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응?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한 것 끝에는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화분 하나 사놓는 것도 주여 주께서 이 화분을 사주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해라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자랑거리 된다.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있지만 잃어먹지도 않고 있다. 교회에다가 큰 대형 거울에 개종식이 걸어놨는데 가면은 고향에 한 번씩 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개종식이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간은 자유의 행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런다네요. 그만큼 우리는 약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근저에는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요. 날마다 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마치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같이 내 이 결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었군요. 내 의지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의지로서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의는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내가 가려면 안 돼. 그냥 구경해야지.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시는가? 그게 우리 신앙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의 힘은 자꾸만 빠져지고 그 빠져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 은혜가 나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남이 안 알아줘도 섭섭하다 안 하다?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했으니까 안 알아줘도 섭섭해하지 않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온 것이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은 섭섭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고 했지, 주님 은혜 보고 했지, 사람 칭찬받으러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냐, 삶 속에 이 세포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각오를 다지고 연말 연시 될 것 같으면 늘 우리 그러잖아요. 각오 다져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가요? 일주일 가면 참 오래 가는 거고. 우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지금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것도 감사라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계속 지켰을 것 같으면은, 계속 우리는 3시간째 직진한다니까. 내 힘으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각오는 하세요. 근데 그 각오대로 안 되는 것을 또 깨달으시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오로지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 설 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눈물이 그냥 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 은혜만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뭐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상에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 땅에서 맛보기를 서툴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지금 살아온 삶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간섭해 온 것이었구나. 내 자랑거리는 요만큼도 없구나. 내 일을 내가 한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 것 같은데 결국 나로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라신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일한 그 끝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 찬송하는 것들이 남아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자 하는 그 일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살면서 우리 뜻대로 이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